안녕하세요. 파이썬의 NumPy와 판다스 기초를 맡은 소프트웨어학과 김영호 학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파이썬의 NumPy 그리고 판다스 패키지를 이용해서 기초적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기초적인 수치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사용 기초를 알고 계시면 좋고요. 컴퓨터는 윈도우 또는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면 충분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윈도우스만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버전 3.8이나 3.7을 미리 설치해 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파이썬의 최신 버전인 3.9의 버전은 사용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강의를 찍고 있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파이썬의 3.9는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아직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다른 버전들에 비해서 안정성이 떨어지고 패키지들이 아직 위를 지원하지 않아서 pip 인스탈과 같은 설치 단계에서부터 아직 문제가 생기는 이슈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신 버전인 파이썬 3.9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대신 파이썬의 3.8, 3.7 또는 2.7과 같은 다운된 버전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NumPy와 판다스가 무엇인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umPy는 파이썬과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NumPy는 파이썬의 1차원 이상의 배열, 행렬을 할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이러한 배열에서 작동하는 수학, 과학 연산도 할수 있게 추가해줍니다. 이제 NumPy의 가장 큰 장점은 파이썬의 다른 패키지인 스키파이, 맵플로트, 판다스와 같이 이들의 패키지를 같이 조합해서 사용하면 MATLAB과 같은 전문적인 수치공학 소프트웨어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MATLAB을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NumPy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자유롭게 쓸수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비싼 MATLAB을 쉽게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NumPy라는 것입니다. NumPy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빠릅니다. 기존의 파이썬이 제공하고 있는 파이썬의 리스트보다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판다스, 맵플로트, 스키파이와 같이 써서 더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배열, 행렬을 지원해서 행렬 산술이 가능해서 매우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NumPy에서 지원하는 함수들이 많아서 다양한 기능을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위와 같은 이유들로 빅데이터,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구글로 검색하면은 NumPy를 이용한 자료들을 많이 찾을 수 있어 매우 빠르게 검색을 할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NumPy의 패키지와 파이썬 리스트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NumPy가 파이썬의 리스트보다 월등한 점이 매우 많은데 제일 좋은 점은 NumPy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파이썬이 다른 언어에 비해 느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NumPy의 핵심 연산은 시연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연산의 속도가 붙습니다. 파이썬의 리스트는 데이터가 직접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포인터 그리고 포인터 주소값이 들어가 있어서 메모리에서 찾는 데부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NumPy는 시연어처럼 배열에 값이 직접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값을 가지고 파이썬의 리스트보다 더 빠른 연산이 가능합니다. 두 배열의 크기에 대해서도 NumPy가 더 적은 용량으로 배열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NumPy에서 지원하는 함수 기능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파이썬의 리스트보다 더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NumPy는 기존의 파이썬을 대체할 수 있는 이유로 퍼포먼스,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편리성에 있어서 월등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파이썬은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방법으로는 파이썬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파일을 다운받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눅스의 터미널 또는 윈도우의 명령 프롬프트, CMD의 권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서 pip install numpy를 입력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런타임 에러 등의 문구가 뜨거나 이후 import numpy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은 다시 pip uninstall numpy를 해주시고 pip install numpy
한 다음 늦는 1.193을 제대로 입력하신 다음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파이썬을 실행해 가지고 import numpy.np를 실행하고 밑에 빨간색 단어가 나오지 않고 제대로 실행되면은 설치가 완료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판다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입니다. 판다스는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를 매우 쉽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데이터가 테이블 형식으로 보이면 가독성이 매우 좋아지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할때 사용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numpy처럼 판다스 역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쉽고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판다스의 자료 구조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시리즈, 두 번째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두 자료 구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리즈는 1차원 배열과 같고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배열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두 자료 구조의 차이를 보기 쉽게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은데 왼쪽에 있는 게 시리즈, 오른쪽에 있는 게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시리즈는 이제 1차원 배열의 형태를 갖습니다. 이제 저기에 이제 노란색 행으로 되어 있는 게 인덱스라는 건데 시리즈는 인덱스의 기준에 의해서만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인덱스의 특별한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0부터 시작해 1씩 증가하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은 시리즈와 다르게 인덱스와 컬럼이라는 행과 열, 저기 노란색과 파란색 두 가지의 기준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판다스의 설치 방법은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numpy를 완전히 설치한 다음 리눅스의 터미널 윈도우의 명령 프롬프트로 가서 pip install pandas를 입력합니다. 역시 빨간색 단어가 나오지 않고 import pandas spd를 실행하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numpy와 같이 동일하게 설치, 실행하면 됩니다. 이제 파이썬의 numpy와 pandas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윈도우스에 설치할 거기 때문에 명령 프롬프트를 먼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pip install numpy s numpy 늦는 1.9.3을 설치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치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됐다는 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다스도 설치를 해줍니다. 판다스가 설치된 것을 보실 수 있고, 네, 판다스도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확실히 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윈도우 파이썬 명령하는 프로그램인 아이들을 열어서 여기서 import numpy smp를 해줍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뜨지 않았다면 numpy가 제대로 설치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import pandas spd라고 해주면 네, 정확히 아무것도 뜨지 않죠? 그러면 numpy랑 pandas 모두 제대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바로 numpy, 파이썬 아이들에서 numpy랑 판다스를 이용해 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더 편하게 사용하기 보기 위해 주피터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주피터를 설치하려면 제 아이디의 파일로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 폴더를 한 다음 주피터 아무 이름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install, 핍 안 해줬다. 핍. 그리고 이제 다시 명령 프롬프트로 돌아와서 핍 install Jupyter를 해줍니다. 이렇게 Jupyter, 저는 이미 Jupyter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Jupyter를 설치할 때 시간이 꽤 오래 걸리실 겁니다. 이제 원래 있는 CMD 관리자 프롬프트를 꺼주시고 이제 그냥 프롬프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만들었던 Jupyter의 이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Jupyter 디렉토리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Jupyter 노트북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뜨죠?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복붙해 주셔서 브라우저로 들어가시면 브라우저에 이제 복사 붙이기를 해주시면은 Jupyter 노트북으로 들어가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Jupyter 노트북을 만들어 보고 numpy를 Jupyter 노트북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New 버튼을 눌러주시고 노트북 파이썬 3를 클릭해 주시면 네, 이렇게 Untitled 1이라고 하는 파이썬 노트북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이름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얘를 셧다운 해주시고 이렇게 Rename을 누르시면은 이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름은 Name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name.ipymb라고 하는 새로 만든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디렉토리에서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윈도우 디렉토리에서도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실제로 numpy를 한번 Jupyter 노트북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갖고 오는 방법은 import numpy as mp. 이 뜻은 numpy를 갖고 오고 앞으로는 numpy를 mp라는 단어로도 실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import pandas도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이 뜻은 import pandas, pandas를 갖고 오고 pd로도 실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만 끝내기에는 아쉬우니까 mp.버전을 출력해보고 pd.버전을 출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numpy를 갖고 올수 있는데 이렇게 각각 numpy에 대한 버전 그리고 pandas에 대한 버전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p array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array를 배열로 취급하겠습니다. 네, 먼저 1이라고 이제 선언을 해주고 1, 2, 3, 4, 5라는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print 1을 해주시고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도 입력한 다음 10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넣었던 값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type 1이라는 걸 치니까 list라고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파이썬 리스트로 1과 10이라는 값이 만들어져 선언이 된 겁니다. 이를 바꿔보기 위해 파이썬 리스트에서 numpy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array라고 선언을 해주시고 mp.array 그리고 인자에는 1을 넣어주시고 10array 그리고 mp.array를 선언하고 10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출력을 해주면은 네, 이번에는 콤마 없이 1, 2, 3, 4, 5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 numpy.endArray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한번 눌러보시면 dType, int 32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이것은 numpy의 자료형인데 onArray dType을 입력하면 이렇게 뜨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뜻은 onArray가 int 32라는 자료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numpy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형은 다양합니다. 일단 부호가 있는 signed int 이와 같죠. 그리고 부호가 없는 unsigned uint 그리고 float 2이 있습니다. 또한 int 32에서 오른쪽의 숫자는 비트의 크기를 뜻합니다. 여기서 onArray의 비트는 32라고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는 결국 C 언어에서 int 자료형이 해당하는 값과 동일하다는 값을 뜻합니다. 그러면 onArray.shape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 콤마라고 써져 있죠. 이 shape는 몇 개의 데이터인지 무슨 차원인지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onArray의 shape는 5만큼 크고 1차원의 데이터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array second라는 거를 만들어 보고 이를 한번 출력해 보면 네, 4, 3이 뜨죠. 이는 이 array second라는 shape이 4, 3 해서 2차원의 배열을 가지고 있고 각각 4 곱하기 3의 배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리스트의 값을 한번 dtype로 한번 출력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attribute error가 나는데 왜냐하면은 리스트의 오브젝트에는 attribute dtype이 없다고 나옵니다. 이 뜻은 이 리스트 아까 얘기했던 unArray.dtype은 오직 numpy에서만 먹히는 함수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numpy에서 쓸수 있는 몇몇 함수들이 그러니까 매우 많은 함수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D타입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리스트에서 D타입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네요. 네, 다음은 리스트가 만드는 연산이랑 그리고 numpy가 만드는 연산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네, 서로 다른 값이 나오죠. 이렇게 one array plus 10 array를 하면은 값이 알아서 더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에 해당하는 값은 그냥 1, 2, 3, 4, 5, 10, 20, 30, 40, 50 해서 뒤에 append 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이썬의 리스트와 numpy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본 배열을 만드는 함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numpy gross라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요소가 0인 array를 만듭니다. 한번 출력을 해주면 이렇게 np gross의 인자가 3만 들어가면 1차원 배열이 만들어지고 5,3 이렇게 가지고 괄호를 해서 넣으면 5 곱하기 3의 2차원 배열을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ross 말고 once도 있습니다. 이 once는 모든 요소가 1인 array를 뜻합니다. 다시 출력을 해주면 네, 역시 인자에 따라 같은 서로 그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npIdentity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무엇을 하느냐? 이 함수는 단위 횡렬을 만드는 함수입니다. 각각 이제 인자는 그렇게 인자는 하나씩만 들어가지만 1이 들어가면은 1,1 곱하기 1의 배열이 만들어지고 2가 들어가면은 2 곱하기 2의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npArrange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함수를 실행시켜보면 0에서 n-1까지의 값을 만든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인자가 역시 한 개 또는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인자가 한 개면은 0부터 n-1개까지 그리고 인자가 두 개면 왼쪽 인자의 96부터 오른쪽 인자 -1까지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본적인 배열의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에 1 array 그리고 10 array를 선언했던 것을 확인해 주고요.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멀티플라이 디바이드로 선언을 한 다음 각각의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연산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에 11, 22, 33, 44, 40, 55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이너스도 가능하고 멀티플라이도 가능하고 나누기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차원 배열뿐 아니라 2차원 배열에서도 가능합니다. array, npArray랑 np2Array를 이렇게 2 곱하기 3 행렬을 선언해주고 각각 더하기랑 나누기, 빼기를 해주면은 이렇게 2차원 배열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배열의 연산은 원래 했던 듯이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numpy의 곱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렬의 곱이 아닌 그냥 곱한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rray1으로 2 곱하기 2 행렬을 선언해주고 단위 행렬도 같이 선언해준 다음 둘을 곱해보면은 이상한 결과가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는 10, 20, 30, 40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게 진짜 행들이 곱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1, 0, 0, 1 해가지고 0이 20이랑 곱해지면 0이니까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은 numpy에서의 브로드캐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에서는 브로드캐스트를 좋아한다는데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array1으로 이렇게 3 곱하기 2 행렬을 선언해 준 다음 array2로는 이렇게 값을 넣어주고 array3로는 이렇게 100, 200, 300이라는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orizontal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로로 한번 더해보고 vertical 해서 한번 세로로도 한번 더해볼 텐데요. 각각 해보시면은 네, horizontal이랑 vertical을 해가지고 각각 array2랑 array3을 그냥 더해볼 텐데요. 이러면은 행렬이 더해지지가 않지 않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값이 정확하게 그 값에 딱 넣어가지고 알맞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게 바로 브로드캐스트인데 numpy는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를 지원해서 행렬의 크기가 서로 맞지 않아도 이렇게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행렬의 행과 열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더해보려고 하면은 아까 one array 해가지고 1 곱하기 5의 행렬이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배열의 값 찾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C 언어에서 하는 바이열 값 찾기랑 비슷한데
일단 array1으로 해가지고 1차원 매열을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rint ar1을 해주면 array1을 해주면 1차원 매열을 선언해 준 다음에 array1을 프린트해 보면은 이렇게 1부터 9까지 정확하게 따라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rray1 6에 들어가 있는 값은 6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array 0로 하면은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뿐만 아니라 범위에 걸쳐서도 출력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print array1 3 해가지고 여기에 콜론을 넣어준 다음 7을 해주면은 3, 4, 5, 6, 3부터 7에서 마이너스 1인 6까지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그 다음 이렇게 array1 해서 4까지 하게 되면은 0, 1, 2, 3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array1 해가지고 6부터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콜론만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array1을 그냥 그대로 출력하는 것과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거는 array1에서만, 이런 거는 1차원 배열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2차원 배열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array2를 해주면 이렇게 1, 2, 3, 4, 5, 6, 7, 8, 9, 3 곱하기 3 행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 곱하기, 그러니까 array2의 2행 2열을 보면은 9, 0행 0열을 보면 1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numpy 함수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umpy 함수는 정말 많습니다.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라 numpy의 함수들은 그냥 지퍼만 넘겨 보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알려드릴 것은 numpy에 들어가 있는 랜덤 함수입니다. np.random.random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데 이는 0부터 1 중에 하나를 골라 넣어줍니다. 또는 np.random.randn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지정해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p.rand.randint는 이제 인자가 10이 들어가면은 0부터 10 빼기 1인 9까지 해서 0부터 9이 사이의 값 중에 하나를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randint로 한 값은 0부터 9 사이에 있는 3이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원 배열로만 선언할 수 있는 게는 아니고요. 이렇게 랜드 해가지고 2차원 배열을 넣어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네, 이렇게 2차원 배열이 이렇게 랜덤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것은 실링과 플로어입니다. 실링과 플로어는 각각 오름과 내림을 정하는데요. 이렇게 array 1에 10을 곱해둔 다음, 이제 np.실 해가지고 올리면은 9.44는 오름이 돼가지고 10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9.44는 플로어 해서 내림으로 들어가서 9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np.square를 보겠습니다. square는 말 그대로 루트를 만든 함수입니다. 이렇게 1, 2, 3, 4, 5, 6, 7, 8, 9가 들어가면은 이제 루트가 쓰여져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np.절대값입니다. 이 np.abs를 이용하면 절대값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으로 돼 있는 값도 abs로 함수를 넣어주면은 100과 1000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np.array 해서 np-maximum, np-minimum을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은 무엇이냐? 두 개의 함수를 array1과 array3을 비교해서 maximum과 minimum 값을 찾아줍니다. 네, 1, 2, 3, 4, 5, 6, 7, 8, 9랑 9, 8, 7, 6, 5, 3, 4, 1이 들어갔는데요. 각각 array1과 array3을 비교해서 maximum과 minimum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행렬의 정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랜덤 함수를 지정해 주고요. 100을 곱해준 다음, 이렇게 이 랜덤으로 나온 값을 한번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np.sortArray로 하면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np.sortArray 해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설정해 두면은, 네임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numpy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다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있는 네임 파일로 실행을 할 건데요. 먼저 이제 example csv라는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 csv 파일은 이제 이를 판다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넣는 방법은 아까 만들었던 Jupyter 디렉토리에다가 example.csv와 같은 파일을 넣어두면 됩니다. 이제 판다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import pandas spd 그리고 import numpy smp로 가져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완료가 됐고요. 판다스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df.pdf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해가지고 데이터 df를 출력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고요. 또는 그냥 df로만 출력하면 이렇게 GUI가 더 이쁜 값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선언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CSV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CSV 파일을 pd.readcsv 해가지고 이렇게 경로를 설정하면은 이렇게 CSV 파일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칼럼 함수입니다. df 칼럼수는 열 방향의 인덱스 이름을 출력합니다. 이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df 칼럼수를 이렇게 출력해달라 했더니 인덱스, 네임, 이열, 포인트 위에 같은 칼럼이 출력됐습니다. 똑같이 csv.칼럼수로 요청을 하면은 인덱스 id, 대문자 네임, 그리고 나이, 점수에 대한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alue 함수는 값을 얻는 함수입니다. 이를 실행하면 열 방향으로 값의 모음들이 출력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아까 0, 2013년 1.5 이렇게와 같은 값들이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scribe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의 계산 가능한 값에 대한 다양한 계산 값을 보여줍니다. df.describe를 실행하면 이렇게 2열과 포인트에 대한 값들이 각각 모아져서 값들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에서 5개가 있고 민에서 평균값이 2014.6 이렇게 민 제일 최소의 값이 2013 또는 맥스에서 2016이 최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CSV도 한번 해보면 네, ID, 나이, 점수에 대해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D는 1, 2, 3, 4, 5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ID 또한 계산 가능한 값이고 다양한 계산 값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출력이 됩니다. 다음은 np.numpy로 만든 배열을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numpy에 있었던 함수를 써서 값을 넘겨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df.0라고 인덱스의 이름을 설정해준 다음 np.0로 출력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 0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랜덤 함수를 넣어가지고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랜덤으로 인덱스를 넣어준다 이름을 설정해준 다음 랜덤의 값에 10배를 곱해준 다음에 CSV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0에서 10 사이에 있는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L을 통해 배열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DEL로 df.0 아까 인덱스를 추가한 값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기존에 있던 0를 삭제하고 이렇게 원래 있던 값들이 다시 데이터 프레임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다스에는 아까 데이터 프레임 말고 시리즈 자료 구조도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스의 이름은 텐스로 넣어두었고 파일 이름을 pd.series를 val로 설정해준 다음 이를 넣어줬더니 텐스에 10, 20, 30, 40, 50이라는 값이 제대로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다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함수는 numpy와 같이 매우 많습니다. 한번 이제 판다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다양히 있는데 이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df.sum, axis는 0 해가지고 행 단위로 이렇게 sum을 해가지고 넣어준다거나 axis.1 해가지고 행 단위로 이렇게 값을 넣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력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df.min으로 최소값을 찾아주는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um, min 뿐만 아니라 count, max, 평균값을 알려주는 min, median 또는 스탠다드에서 표준 편차를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로써 판다스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